호남의 신규 확진 환자는 112명, 이틀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창원시는 모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합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레 0시부터 16일까지 11일 동안 4단계로 격상됩니다. 어제 창원에서 하루 최다인 62명이 확진됐고, 7월 이후 발생한 확진자가 843명으로 올해 확진자 수의 64.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인근 김해와 함안이 4단계 인상에서 창원으로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9명으로 우리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이제는 선제적으로 단계를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남의 신규 확진 환자는 112명, 지역별로는 창원 58명, 김해 34명, 함안 4명, 사천, 거제, 남해 각 3명 등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접촉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데, 최근 2주 동안 도내 확진자 중 27.6%인 351명이 가족 간 접촉에 의해서입니다. 또 격리 중 확진자 수는 325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고, 백신 접종자가 확진된 돌파 감염자는 지난달 29일 기준 44명입니다. 한편 경남 자율접종 대상자인 다중이용시설과 체육, 종교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사전 예약이 오늘 밤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